멈추지 말고 빨리빨리 가라! 소란스럽구나. 무슨 일이야? 딱 보니 크리스탈리움 놈들이네. 비공정을 막아버리고 방해하는 거겠지. 탑에 모여 사는 놈들 아니랄까봐 참 촘스럽게도 저항하는구만. 뭐야 이거! 당장 보고를! 라이나 단장님! 작전 성공입니다! 그럼 우리가 나설 차례군요. 레크 산성에 진입해서 빛의 문열을 구출합시다. 여기는 제가! 하나라! 이걸로!
갑니다! 화려하게 배치워줄게!
파괴된다! 이것으로 끝이다! 이놈의 생김새는 소문 속 화가의 특징과 닮았고 진실은 곧 알게 되겠지. 민필리아와 함께 감옥 안에서 과거 행실을 반성하도록 해라. 설마 네 놈인가? 민필리아를 훔쳐갔던 생쥐가? 그렇다면 어쩔 거냐? 아니! 약하구만. 너무나도 약해.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주제에 빛의 무녀와 함께할 생각을 했나?
브레이크! 어리석구만. 이런 짓을 하면 귀공의 도시가 통째로 멸망할 텐데. 그쪽은 처음부터 그럴 생각 아니었나? 우리가 움직였다는 건 이미 모든 걸 각오했다는 뜻이다. 그럼 이제 어쩔 셈인가? 귀공이 직접 나를 상대라도 하겠다는 건가? 아니, 전송장치는 이제 못 쓰고 발을 묶어두는 마법도 여기까지가 한계다. 네가 진심으로 저들을 뒤쫓으려 한다면 난 막을 방도가 없어. 하지만 조심하는 게 좋을 거다. 저들이 향한 곳은 우리 크리스타리움은 물론 율모어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영역. 요정의 도시 일맥이니까. 짜증나 죽겠구만. 바오스리가 군대를 보낼 정도로 의욕이 남아있었을 줄이야. 아무리 멍청한 싸움이라도 전쟁이 일어나면 세계가 움직인단 말이야. 나 참, 이렇게 되면 계획을 다시 짜야 하잖아. 저 녀석 수정공이라고 했나? 대체 어떻게 원초 세계의 영웅을 불러들였지? 저 영웅 녀석도 대체 얼마나 우리들을 방해해야 직성이 풀리냔 말이야. 게다가 그 혼의 소유자라니. 그렇다면 서로를 죽고 죽이는 것 말고 다른 방법도 있으려나?